새로운 후계자의 업적을 만들기 위한 일시적인 제스처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김정일뿐만 아니라 김정은을 상대로 대북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확고하게 당과 군대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동안 이제 많이 이야기됐던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기대는 포기하고 보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제2인자인 김정은 상대로 어떤 스마트한 접근을 할 건지 그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만약 북한에서 당대표자회 이후 그러니까 유화적인 대미 대남 접근을 이제 추구해 온다고 하면은 그것을 단순히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북한이 내민 손을 잡으면서 북한이 다시는 남북한 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도달을 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북한을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이제 우리의 어떤 영향력이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적극적인 대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What we all need to do is find a way of re-engaging in dialogue. And I think that process may be going on now. We've seen a lot of diplomatic activity involving the Chinese, South Korea, United States, and even the North Koreans too. So hopefully we're moving gradually back to dialogue and negotiations. 북한의 정치 시계는 아직도 김일성에게 멈춰져 있다. 3대 세습은 그래서 가능한 일이었다. 후계자 김정은은 과연 군사력이 아닌 외교와 협상으로 국제 무대에 나설 수 있을까?